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저도 이제 쉴때 지혜 유튜브 댓글이나 지혜 생방송을 할때 시청자 채팅이나 많이 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한 가지를 좀 지혜한테 고마운 걸 말하자면 지혜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릴 때 지혜가 저를 좋게 말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쇄신 어떻게 보면 와 자상한 남편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데는 지혜도 큰 몫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한편으로 지혜한테 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다리가 내려가주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막 보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지혜가 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린다. 여기가 뭐 철구 유튜브인지 아니면 외줄 유튜브인지 모르겠다. 분간이 안 간다. 그만 철구 피좀 빨아라. 여러분들, 지혜는 오기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 여편입니다. 그만 좀 지혜 보고 목이다. 철구 피좀 그만 빨아라. 이런 댓글은 채팅은 좀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에? 지혜가 저를 피판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혜한테, 근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냐? 아이씨. 아,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 모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됐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떴지, 제가 유튜브로 뜬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왜 방송을 못하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 또 제가 저 혼자서 씨부리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 개구라 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대리님. 아, 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때 라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뭐 방송 같은 거할수 있나요? 초보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은 라식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 충분히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이번 주는 그래도 너무 무리는 아, 하지 무리, 않으실 무리. 수 있을 것 예. 아, 예, 같아요. 아예 감사드립니다. 자. 들으셨죠, 형님들? 무리를 하면 안 된답니다. 솔직히, 방송을 하면 눈에 힘 빠지면 소리 꽥꽥 지르면서 그게 무리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예?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빨리 복귀해서 눈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제발, 좀만 참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유튜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아예 일절 관심도 없어요. 구독자가 얼마 올랐나? 예? 월 평균 조회수는 얼마가 올랐나? 다음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됐나? 전 보지도 않습니다. 예?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유튜버가 됐다.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를 접었다, 아니면 접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던데, 저는 절대 접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빨리, 하루 빨리 낫는 날, 무리해도 된다 그랬을 때, 빠르게 바로 공지 뜨고 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영상 얼마나 나왔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와, 19시간 100만회. 개 나이스. 구독 좀 빨리 누르면 되겠다. 좋았어. 하, 요즘 폼이 좋구만. 좋았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멧돼지가 불러가지고 놀러 다니고 있다는 분들이 많은데, 며칠 전에 부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3주 전에 잡아놓은 그 웨딩차나 예약 때문에 부산에 가가지고 월화 부모님도 뵈러 갔다 오고 웨딩 촬영을 한다고 잠시 갔던 거예요. 그거는 예전 한한달 전부터 지혜가 웨딩 촬영을 다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식을 한 거예요. 제발 제가 놀러 다니고 있다 그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따지면 왜 생방송을 안 하고 왜 유튜브 영상을 찍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튜브 영상은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이제 5분 정도 촬영, 뭐 10분 정도 촬영하면 끝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체리창을 바라보면서 계속 빽빽빽 존나 소리 지르고 앙키모띠 앙키모띠 소리 지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에? 절대로 여러분들 저는 놀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에? 제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방송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놀러 다니지 않아요. 에?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에? 구라피셜 날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놀러 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 자기야.